영상시병으로 다 센서 스팀이나 인류 사회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 국가를 뽑으려면 영국이 무조건 탑10 안에 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번 이 영국을 없애보았습니다. 만약에 영국이 아예 처음부터 없었다면, 브리튼 섬이 아예 처음부터 없었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사실 영국이라는 나라가 너무나도 영향력이 커서 이걸 다 다루면 진짜 몇 시간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대별로 천천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역사가 무궁무진할 것 같으니까 기후부터 볼게요. 브리튼 섬이 없어지면 북유럽과 서유럽은 더욱 따뜻해질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북유럽을 보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멕시코 만류로부터 온수 난방 효과를 받고 있는데 그걸 막는 걸림돌 중 하나가 영국 대륙풍입니다. 근데 영국이 없어졌다면 이 멕시코 만류를 그대로 받게 될 테니 따뜻해질 수밖에 없죠. 영국이 본격적으로 역사 무대에 등장하는 중세시대 때부터 보자고요. 영국은 로마에 의해 점령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군이 물러가고 피트족과 스코트족, 앵글로색슨족들이 영국에 대한 침공을 시작하면서 오늘날의 영국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영국이 없다 보니 이런 이방인들이 전부 다 프랑스 북부 지역으로 몰려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는 꽤 오랜 시간 동안 분열의 시간을 가졌을 것 같고요. 이게 제일 클 것 같은데요, 아메리카의 발견이 많이 늦어졌을 것 같아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하기도 전에 바이킹은 이미 그린란드를 통하여 아메리카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 역사에서는 아일랜드나 페로제도에서 출발해서 아이슬란드도 발견하고 그린란드도 발견한 거거든요. 근데 이 지역이 싹 사라졌으니 바이킹족과 아이슬란드 사이에는 큰 대양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 아메리카의 발견이 많이 늦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어쩌면 대항해 시대 때는 가야지 발견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영국은 항상 유럽사에서 해오던 일들이 있습니다. 유럽 패권의 균형을 잡는 역할을 주로 했어요. 그런데 이런 영국이 없으면 프랑스가 너무 쓰집니다. 앞서 말했듯이 프랑스가 분열이 오래됐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분명 이것을 통일한 나라가 나오게 될 텐데 이 프랑스를 견제할 만한 세력이 없습니다. 심지어 백년 전쟁도 안 일어났을 테니 프랑스의 영향력은 더더욱 컸겠죠. 넓은 프랑스 평야와 생산력을 바탕으로 쭉쭉 유럽을 정복해 나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견제할 영국이 없으니까요. 금융업의 발달도 많이 태고할 겁니다. 영국은 식민지 경영에 따라 금융업을 장려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영국 자체가 없으니 금융업의 발달도 느렸을 겁니다. 물론 네덜란드가 그대로 바톤터치해서 증권의 개념과 금융업의 발달이 이끌겠지만 많이 느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평소에 알던 대형 제국의 이미 는 프랑스가 가져왔을 것이고요. 네덜란드, 스페인 정도가 식민지 경쟁에 합류했을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북미 주도권은 프랑스와 스페인이 가져갈 확률이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미국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영국이 만들었으니까요. 아마도 높은 확률로 프랑스가 미국 식민지를 가질 확률이 높은데요. 미국이 원 역사대로 독립하게 된다면 프랑스의 영향력을 아주 많이 받은 나라가 될 겁니다. 오늘날의 케벡과 비슷한 느낌으로요. 이렇게 되면 역사가 또 꼬입니다. 세계 공용어가 영어가 된 이유는 영국이 거대한 식민지 제국을 만들고 오늘날 미국의 패권 국가이기 때문. 근데 여기서는 세계 공용어가 프랑스어가 될 것 같아요. 프랑스가 대형 제국의 위치를 대신할 테니까요. 그리고 프랑스의 식민지가 미국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 대신 프랑스어를 배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없다 보니 러시아가 훨씬 더 커졌을 겁니다.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해서 영국과 러시아 간의 치열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좀 커지려고 하면 영국이 계속 가서 견제했거든요. 그래서 흑해 연안에서 극동까지 유라시아 패권을 두고 영국과 러시아가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러시아가 지리적인 이유로 해양 진출이 제한적이어서 부동강 확보와 해양 진출을 위해 러시아가 팽창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영국과 부딪히면서 그레이트 게임이 시작되었는데요. 여기서는 러시아를 견제할 세력이 없다 보니 러시아는 해양 진출을 더 넓게 진행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오늘날 동유럽 대부분을 점령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줬을 것이고 흑해나 발트해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펼치는 나라가 되겠죠. 프랑스가 견제하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는데 프랑스는 커졌긴 해도 주변에 독일도 있고 이탈리아도 있고 스페인도 있어서 신경 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영국처럼 러시아에 딱 집중하기는 아주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프랑스가 조금씩은 견제를 주긴 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보다 훨씬 더 넓은 영향력을 자랑하는 러시아가 되었겠죠. 아시아 쪽에서도 남하를 한 러시아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영국이 없다 보니까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격파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스페인이 몰락하게 된 원인을 찾아보면 영국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스페인 제국이 더 전성기를 유지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덜란드도 영국이 견제하는 경우가 없다 보니 세력이 더 커졌을 것이고 해상 무역을 독점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650년 당시에 유럽의 해상 물동량의 50%가 네덜란드였습니다. 근데 이건 실제 역사입니다. 영국이 있었는데요. 50%였습니다. 근데 이렇다는 것은 네덜란드의 해상 제국이 시작 된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근데 네덜란드가 영국을 대신하지 못할 겁니다. 근처에 바로 프랑스가 있고 국력이 영국만큼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나폴레옹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도 유럽이 통일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폴레옹이 유럽을 통일할 수 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 영국이었거든요. 나폴레옹 전쟁만 보자면 영국이 없으니 대륙 봉쇄령이나 러시아의 배신도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나폴레옹이 러시아로 원정을 출정하기 전의 상태로 나폴레옹 전쟁에서 프랑스가 이긴 세계가 만들어질 겁니다. 물론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공격하여 러시아 전체를 점령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오늘날 여러 개의
나라로 분열된 유럽이 아닌 하나의 나라로 통치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프랑스 중심의 유럽 세계가 구축되었을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 봐도 대재앙입니다. 영국의 소프트 파워는 정말 대단합니다. 셰익스피어가 없는 것은 당연하고요.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의 수많은 문학 작품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학문의 발달도 늦어지는 것이 찰스 다인, 존 돌턴, 스티븐 호킹, 피터 엑스, 에드워드 제너, 아이작 뉴턴, 프레드 휠 전부 다 영국인입니다. 아이작 뉴턴을 뛰어넘는 과학자가 다른 곳에서도 나올까요? 저는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이렇다 보니 인류 문명의 과학 발달이 현재보다 많이 느려질 것 같습니다. 또한 축구, 크리켓과 같은 스포츠 분야의 태보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물론 비슷한 건 있겠죠. 근데 과연 오늘날만큼 축구가 인기가 있을까요? 영국이라는 거대한 영향력이 있어서 축구가 널리 퍼진 건 아닐까요? 또한 정치적으로 봐도 문제입니다. 영국에서는 명예혁명 때문에 의원내각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내각제가 없다 보니 민주주의의 씨앗은 프랑스에서 시작할 겁니다. 아마 새로운 형식의 프랑스식 민주주의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되겠죠. 사실 영국이 없어져서 제일 좋은 건 영국 음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 빼고는 세계사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역사가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세계사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을 때 영국을 찍으면 대충 맞다고요. 그만큼 영국은 세계사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영국이 없다면 세계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